서울에 서울에 우리가 땅콩 주택지역의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인 거죠. 일본도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은퇴 후 사고 싶은 전원주택이 아니고 헷갈리네. 전 세계 실질적인 협소 땅콩 주택 시간입니다. 땅콩 주택.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요? 아르헨티나는 땅이 싸지 않나? 도심지는 비쌉니다. 일본하고 똑같아요. 도심지는 비쌉니다. 도심지에 이제 집을 요집입니다. 요집입니다. 장난 아니죠? 요집입니다. 요거요? 옆집입니다. 요 골목길로 올라온 거예요. 골목길이 오죠. 쭉 골목길로 올라서 일로 쇽 들어. 여기 마당입니다. 거의 나 붙어 있죠. 거의 붙어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요 집인 거. 여기 현관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인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있는 그 벽에 있는 거그 안에다가 이제 증축을 한 거죠. 증축을 한 건데 참 잘했어요. 아르헨티나의 협소주택이죠. 18평 다 해서 1, 2, 3층을 다 해서. 이거 일본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전 세계적으로 땅콩집이 많습니다. 땅콩집이 많습니다. 아르헨티나. 이게 도심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아르헨티나의 그 도심지는 땅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서게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건 계단실인 거죠. 계단실을 붙여서 요거 약간 찌그러진 요 공간을 1, 2, 3층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마당이 기존에 있는 담이 다 있는 거죠. 마당이 있는 집을 증축을 한 거죠. 워낙 마당이 작다 보니까 옥상 정원이 중요하죠. 당연히 관리는 해야겠죠. 왜? 소중하니까. 너무 작아서 소중하니까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1층은 6.5평. 거실 주방이 6.5평. 진짜 작죠. 사실은. 6.5평 작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땅콩 주차 1층이 26평이에요. 대골입니다. 대골. 이런 거에 비해서는 대골이죠. 저는 행복합니다. 대골에 사니까. 2층은 5평이에요. 너무 좁다 보니까 요 공간을 뺀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많이 쓰는 건축 양식이죠. 어떻게 보면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요거를 오픈해서 최대한 넓게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층은 5평입니다. 1.5평을 보이던 거죠. 3층은 그냥 온전하게 6.5평을 다쓴 거죠. 그래서 방을 만든 겁니다. 2층은 뭐냐? 작업실이죠. 1층은 거실 주방, 2층은 작업실, 3층은 침실. 4층이 아니라 옥상에, 이거 재밌어요. 옥상에 뚜껑을 이렇게 열고 들어갑니다. 코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뚜껑을 해서 이렇게 열고 나갑니다. 열고 나가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픈했죠. 요 공간 최대한 공간성을 최대한 집을 넓게 보이고 싶은 욕망인 거죠.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공간이 워낙 작아서. 근데 요거는 작업실, 거실 주방, 여기는 침실, 여기는 옥상 정원이죠. 그래서 평면도 볼게요. 보시면 골목길로 들어옵니다. 골목길 들어오면 요게 문을 열면 그나마 3.5평 마당이 있습니다. 소중하죠. 3.5평. 어우, 너무 소중해. 금쪽 같은 마당인 거지. 금쪽 같은 마당. 마당이 작을수록 아주 소중한 거죠. 들어오면 요게 6.5평입니다. 건폐율이 6.5평인 거죠. 들어오면 여기 주방이죠. 여기 냉장고, 싱크볼, 여기는 후드가 있고, 여기에 이제 모여서 세 명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거죠. 올라가는 계단 밑에 세탁기, 여기는 변기와 세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파, 2인용 소파 넣고 이렇게 응접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6.5평. 그래서 길이가, 집의 길이가 5.7에 3.4. 작죠. 그래서 4m, 요 공간, 4m에 90cm에 이런 기능들을 잔뜩 넣은 거예요. 화장실, 그 다음에 계단. 계단 밑에 화장실이 아주 중요하죠. 왜? 손님이 왔을 때 이건 그냥 변기에 세면대. 층에 요게 항상 있어요. 계단 밑에 화장실이 있는 게 땅콩집의 전형적인 디자인 형태죠. 올라가면 올라왔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 도는 계단인 거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죠. 여기에 복도를 만들어서 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을 만들기도 하죠. 근데 우선은 요거를 작업실을 만들고 여기서 내다보면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됐고 요거는 담이죠. 뻥 뚫려 있는 거죠.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여기에 또 메인 화장실 있죠. 여기서 샤워부스, 세면대, 변기, 비데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2m 안에 요 화장실 세트를 놓은 거죠. 여기 올라오죠. 올라오면 여기 이제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로 올라가면 여기 문 있죠. 여기로 올라가면 이제 옥상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3.7에 3m의 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침대가 있고 여기가 옷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여기 이제 뚜껑이 거죠. 여기 뚜껑인 거죠. 뚜껑. 이게 쭉 밀리는 거죠. 밀리면 이렇게 사람이 나가서 옥상 마당, 아주 소중한 옥상 마당인 거죠. 작지만 항상 예, 물받이 구멍 메꾸고 이런 거 항상 관리하죠. 방수도 관리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소중하니까. 필요하니까. 왜? 마당이 너무 작아. 3.5m.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그러니까 옥상에 마당이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사진 볼게요. 소중하죠. 아주 소중합니다. 3.5평. 아주 소중하죠. 목숨 걸고 소중한 걸 지키게 되는 거죠.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소파가 여기 있죠. 열고 나가면 이렇게 요거. 예. 요게 이제 대문이죠. 대문 열고 들어오면 요게 하나의 거실이죠. 2인용 소파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그러니까 이게 홀딩을 열어서 이 확장성을 주겠다는 거. 이걸 다 거실로 3.5평도 거실의 연장선으로 쓰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어렵습니다. 아르헨티나니까 가능한 거죠. 이렇게 열고 이 공간을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계단 밑에도 막 화장실에 세탁기에 뭐 다 써야 되는 거죠. 다 써야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벽을 만든 게 아니라 난간도 다 없애버린 거죠. 여기에 손 잡고 올라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하늘을 놓은 거죠. 이게 위험하지 않아요. 왜? 워낙 공간이 좁다 보니까 여기다가 벽을 하거나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손잡이 잡고 내려가. 여기는 난간이 없어. 그래서 시각적으로 최대한 넓게, 최대한 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 놓고 여기는 발을 놔야 되니까 깎은 거죠. 깎은 거죠. 앞뒤 3면이 깎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2층에 올라올게요. 2층에 이제 계단을 쇼 올라오면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여기가 작업실입니다. 방이 아니라 하나의 작업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둘이 사니까 어떻게 보면 작업실 공간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설계하나 봐요. 올라오면 이제 여기 이제 올라가는 거죠. 경사가 거의 45도입니다. 45도 경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사 좀 급합니다. 급하니까 급해도 할 수 없죠. 집이 워낙 작으니까 45도 괜찮습니다. 내려보는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면 요 이제 3층 올라오죠. 3층 올라오면 여기 화장실, 여기 안방이고 또 올라가면 옥상인 거죠. 방이 있습니다. 창이 꽤 커요. 너무 큰 것 같아요. 여기는 거의 다 창입니다. 저 거의 다 창을 한 거예요. 창이 뭐 장난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일본 집 아니야? 올라오면 여기 이제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이렇게 아까 슬라이딩을 이렇게 밀고 옆으로 나가는 거죠. 이거 일본 집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설계 건축가가 고한 나또 죄송합니다. 남이 있었는데 여기 올라와 이제 여기 계단에 연출이고요. 이렇게 이제 해서 목조는 아닙니다. 빔. 그러니까 스틸 파이프로 얇게 해가지고 여기 좀 보죠. 빔도 되게 얇아요. 여기 되게 기둥이 각형이 내가 보기에는 10cm 밖에 안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빔 D그자 형광이죠. 형광 가볍게 만든 거죠. 가볍게 얇게. 그래서 오늘의 그 디자인 아르헨티나 땅콩주택 점수 디자인 1.6. 오, 너무 잘했어. 우리가 도심에 뭐 이렇게 도심지에 서울에 우리가 땅콩주택 짓을 게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인 거죠. 일본도 이런 스타일이 많죠. 그러니까 집이 좁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 어떻게 보면 계단에 아니 실내가 다 오픈돼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편리성 1.3.
소소합니다. 나름대로는 최대한 편리하게 했는데 설계를 한 겁니다. 가성비는 1.6, 에너지 효율은 1.4, 아이디어는 1.4에서 7.3. 올해 아르헨티나도 전 세계에 있습니다. 전 세계 효율적인 땅콩 주택 많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